짠하고 등장하라고 했으니까 짠하고 등장했습니다. 비가 좀안 맞네. 책을 네, 여기다 보니까 실수가 없네. 네, 병을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작년에는 교실 안에서 뵙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물론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지금 초중고도 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교하고 나머지는 중고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루만 학교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주변에 그냥 집에서 뭐 줌이라든지 또 구글 미트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대단한 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차피 그 미래 교육은 원격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중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비교적 다른 선생님들보다 일찍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 두고 준비를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세상이 변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원격이라서 이렇게 뭐 앞으로 현장 학교 현장에 나가셔서도 이런 식의 수업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전제를 하시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팁들을 자꾸 찾아서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친구하고 미팅도 앞으로는 이 웹 EX 이거라든지 혹은 구글 미트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실생활이 되도록 잘 활용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저는 지금 현재는 명예퇴직을 해서 이처럼 주로 이제 특강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제가 공유를 공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오늘 그 퇴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업 중 낯선 행동의 예방 및 대응법, 지금 보시는 파워포인트 화면 있죠? 이 주제로 전국에서 정말 선생님들께서 많은 강의 요청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주도를 그쪽에서 뭐 항공편을 제공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20군데 정도 갔습니다. 뭐 공짜로 여행하다시피. 제주도를 거의 둘레길을 거의 다 걷다시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의 선생님들이 낯선 행동에 대해서 어려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더 널리 하려고 명예퇴임을 했고 주로 현직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요. 요즘은 이제 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마을 교사들을 많이 양성을 합니다. 방과후 학교라든지 자유학기제 수업에 이제 그 틈새 작은 과목들을 교사들이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마을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그분들도 학교에 나갔다가 아연실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나? 왜 나를 선생님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아이들이 낯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현장 교사가 되든 혹은
직장인이 되든 우리가 어느 장면에서 남에게 강의를 하는 장면은 피할 수 없죠.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 군대에서도 가령 뭐 분대장이 되면 또 그 동료들을 혹은 후배들을 교육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역시 낯선 행동이 나온다. 그럴 때, 아,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법까지 하시면 현장에서 그 안착 편안하게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인터넷 주소창 KET21 KET21까지가 이제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인데요. 무슨 카페 이름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말과 돌봄 치유란 말이 왜 이렇게 붙었을까? 아이들이 까칠하니까. 까칠한 아이들을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음 시간에 김민희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지만 응보적 관점의 생활지도로는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치유, 아이들을 돌보고 치유해야만 애들이 행복한 혹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를 만들었고 14,632번째 요 글 여기에다가 제가 파워포인트 원고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 내려 받으셔서 필기는 거기다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지금 막 점심 드시고 졸리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필기해가면서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저의 강의는 저작권 프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 원고를 자체를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지금 준비하셔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 다른 분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단톡방 여기다 주셔도 되는데 화면을 전환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니까 김윤희 선생님 지금 단톡방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다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 오후 2시, 마의 시간인데 애들도 학교에서 엄청 조는 시간입니다. 네,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돌봄 치유교실이란 카페이면서 또 실제 모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의 생활교육에 관해서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번역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든가, 이거는 번역서인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인데, 이게 원래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예요. 그게 책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훌륭한 교사가 더 많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팔리려면 훌륭한 교사가 더 낫겠다. 출판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교사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요거는 제가 명예퇴임을 하면서 교단 후배들에게 35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의 일부라도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건 주로 수업, 이름은 수업이지만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슴 아팠던 사연들, 오늘 특강의 주제가 사실 사례들이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돌발 퀴즈로 해서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을 단톡방으로 우리 저 김윤희 선생님이 확인해 주실 거니까 이따가 제가 문제를 내면 거기다 딱 일바로 답을 올리신 분께 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 1, 그리고 답을 맞춘 분은
둘 중에 한 권을 고르세요. 교사 119를 고르셔도 되고, 조금 아까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을 고르셔도 됩니다. 교사 119는 지금 단톡방이 지금 우리 동대 사대생 여러분들하고 단톡방을 열었습니다만은 지금 다 모든 과목의 교사들이 단톡방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누군가가 질문을 올리면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하, 이제 좀 이걸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단톡이라는 게한번 글이 올라가 버리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만들게 된 책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신규 임용 전에 두 권은 꼭, 읽으셔서, 요것이 워낙 케이스거든요. 요즘은 임용고시 구술시험이 케이스, 이런 상황일 때넌 어떻게 하겠니?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술 면접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요두 권은 제가 이따 돌발퀴즈해서 단톡방에 답 올려주시는 두 분에게 또 드릴 겁니다. 네. 네, 오늘 낯선 행동은 원래 사실은 문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쌤의 아름다운 수업 이 책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애들도 다 문제 행동을 하는데 사연이 있더라. 여기 책 밑에 보면, 여기,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고,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 없다. 이 책에서. 제가 그랬더라. 애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도 다 어떤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 행동이 아니지 않냐. 이것도 애들이 그 행동을 선택할 만한 그 계기가 있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 문제 행동이라 하지 말자. 이건 교사의 일방적인, 갑의 관점이다. 그래서 좀 중립적인 용어를 찾다 보니까, 낯선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도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6가지, 물론 이거 말고도 낯선 행동이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수업하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생실습 나가면 당장에 이런 아이들을 겪는 거죠. 첫 교생실습 나갔던데 애가 선생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끼어들어 막 그런 애도 있고, 떠드는 건 뭐, 떠드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요즘 애들 중에 사사건건 선생님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아서 따지는 애들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나의 이 수업을 방해하려고 저격하러 온애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 방해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교실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부터 자고 수업 다 끝나도 못 일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죠. 자, 요것 6가지를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이라고 합니다. 첫 글자만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끼떴다 방잠땡. 네. 끼떴다 네. 끼떴다 방잠땡. 대표적인 6가지. 이제 이 6가지를 다루질 못하면 내가 이러려고 선생 됐나? 이런 고민에 빠지시게 되거든요. 네. 지금 임용고시도 만만치가 않은데 현장에 나가면 얘네들의 이런 낯선 행동이 나의 기쁨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뭐 요즘에 1년 만에 그냥 나는 교직에 적성이 안 맞는구나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아이들의 이런 낯선 행동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윤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저를, 이거는 현장, 김윤희 교수님도 현장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에게 이거 가장 필수적인 노하우다 해서 지금 벌써 3년째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건 송영호표 분류이고요. 요거는 제 분류가 아니라 밑에 말한 드라이커스의 분류입니다. 이 드라이커스는
참 대단하신 분인데 아들러 학파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1930년대에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1930년대에. 정말 90년 전입니다. 그럼 90년 전에도 학교 아이들은 이런 낯선 행동을 했다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는 왜첫 번째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단톡방 열어주시고, 자, 우리나라 상품 드릴 거예요. 왜? 책도 둘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답 올리시는 분은 책 제목도 고르세요. 한번 이거 고르면 그 다음 분은 이거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드라이커스는 벌써 90년 전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하고 이렇게 목표를 관심 끌려는 데 있다,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한다, 센 척하는데도 해도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드디어 교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수업을 방해한다. 그런데 거기도 실패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땡땡이 치고 사회놀이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커스는 뭐 이렇게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연구가 없었을까? 우리나라에도 애들이 낯선 행동했죠. 그전에도 뭐 끼어들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떠들기, 방해하기, 땡땡이 이런 건 있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단톡방에다 답을 쓰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답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알려주세요. 네, 2010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허용되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1분간 드립니다. 와, 이런 일이 우리 사회를 좌우했구나. 아직 답이 안 왔나요? 교수님, 답안 왔나요? 아,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네, 뭐, 예. 네. 그 1위가 서해선 채벌이 인정되었기 정답입니다. 때문에, 예. 그다음 와, 김혜수 씨, 네, 서재원 씨, 네 명이나 왔어요. 일바로, 1등은 서해선 씨입니다. 서해순, 서해선 예, 서해선, 차선. 아, 서해선, 예, 서해선 예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체벌이 맞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2010년에 이제 서울의 전모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체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체벌이 금지가 됐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체벌이 만연하였냐면 조선시대 그 서당이라는 서당의 그림 기억하시나요? 종아리 걷고 훈장님한테 매 맞는 거, 회초리 맞는 거. 그것이 서당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체벌이 용인이 됐습니다. 근데 체벌은 워낙 강력하잖아요. 강력해서 다른 훈육수단이 필요 없죠. 나와 이 새끼야. 욕을 해도 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2010년에 체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엄청 당황한 겁니다. 예. 저는 이미 이 체벌이라는 걸 저는 좀 빨리 놓았어요. 90년대 중반에 제가 체벌은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체벌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훈육이라는 건 필요한 거거든요. 훈육이란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는 마치 또 영어과라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했나 해서 원서를 수입하다가 제가 탐독을 하고 이렇게 이 드라이커스의 이론과 접목을 해서 이 도표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요 안에 가운데 이렇게 그래프 요 빈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끼어들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뭐 관심 끌기. 또 떠들기는 관심 끌기도 될 수 있고 센 척하기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하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빈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창작한 표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들어갔더니 얘가 내가 무슨 설명을 못하게 이렇게 자꾸 끼어듭니다. 자꾸 질문하고,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요딴 식으로 슬슬 이렇게 낚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자, 교생실에서 나갔습니다. 아침 조회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일주일 지나면 교생, 담임 조회도 하셔야 되잖아. 조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잠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게, 이럴 때, 첫 번째는요, 여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에도 있습니다만,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첫 번째 대응법은 쌩 까는 거예요. 쌩 까는 법.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대고, 뭐, 나,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끼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못 들은 척 한다. 못 본 척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유 있게 대응한다. 두 번째 원리. 이 가진 말로 이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있을 때, 정색을 하면 져요. 정색을 하면 바로 싸움이 돼버립니다.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아이들 드글드글한 전쟁터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이들이 있는 전쟁터에서는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여유있게 대응을. 어떻게 여유있게 대응하나? 자, 선생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 자, 처음 못 들은 척 했어요. 왜냐면, 그 녀석은 끊임없이 모든 시간에, 거의 모든 시간에, 만만해 보이는 시간에 그럴 거거든요. 좀 여유있게. 유머러스하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남친 있으세요? 정색하진 마세요. 사생활인데 왜 물어봐? 이러시면 그건 뭐 그 싸움이 됩니다. 네. 서혜선 선생님은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케이. 네. 어느 선생님은 애가 자꾸 말을 끼어듭니까? 이렇게 하셨답니다.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했다 관심. 이렇게. 했다 관심. 이런 거예요. 자, 쌍권총을 날려도 되겠죠?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했다 관심. 자, 다 같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네. 괜찮은가요? 네. 애가 얼굴이 뻘개집니다. 네. 속마음을 들켰거든요. 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대처하시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떠들기는 관심 끌기부터 뭐 공격, 수업을 공격하는 양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 끌려고 떠드는 거하고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아주 쉬워요.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시면 그건 공격하고 센 척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떠드는 애들은 입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감정을 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구별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관심 받기 위해서 떠드는 애들을 요 대목에서 이제 ADHD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다음 도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바로 ADHD 학생입니다. 학부모들도 물론 ADHD 학부모님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십니다만은 근데 ADHD 학생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6 내지 9%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6 내지 9%면 한 반에 그렇죠. 평균적으로 두세 명이 있다. 그럼 이분들이 뛰어들고 떠들고 잃어버린다. ADHD. 그러면 ADHD 애들을 다루는 기술이 선생님들이 ADHD 때문에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가 비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ADHD 애들은 여기 제 방법입니다. 저는 아예 교탁 옆에다가 그 책상을 여분의 책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제 교사용 노트북을 거기다 놓고 노트북 조작을 그 ADHD 학생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DHD 아이들이 끼어들고 떠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친구들의 관심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도 얘들이 나대니까 친구가 없어져요, 주변에. 그러니까 또 멀어져간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떠들고 따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교탁 옆에 탁 자리를 주면 이건 뭐 새 세상 만난 거죠. 애들이 자기를 다 쳐다봐 주니까. 그것도 자기 역할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아주 심한 애는요, 이 관심 받는 것에 막 도취를 해가지고 더 떠들어. 그런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얘 입을 어떻게 좀 막아야 되겠다.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 보리 건빵입니다. 보리 건빵. 저는 이걸 가지고 애가 이게 가격이 궁금하신가요? 세 봉에 테이프를 묶어서 마트에 가면 1,000원짜리 단독 한 장입니다. 엄청 싸죠? 저는 이거 상품으로 써요. 이거를 주는 거예요, 얘를. 야, 떠들만 하면 무한 리필, 너는 특권이 있어. ICT 활용 수업 팀장, 그렇게 자꾸 주는 거야. 말하려고 하면 또 주고, 말하려고 하면 또 주고. 이게, 참 좋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또 의미가 있냐면, ADHD는 저는 ADHD가 한 반에 두세 명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다루지 못하면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ADHD 다루는 법 How to deal with ADHD라는 영상, 외국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한 영상에서 전문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ADHD 아이들은 수업 중에 껌을 씹는 것도 허락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ADHD 애들은 저작 활동, 씹는 활동을 할수록 뇌가 활성화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값이 쌉니다. 다만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목이 마르다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얘 전용으로 저 테이블 위에다가 물, 교무실 냉장고에 차갑게 해놓은 거 거기다 딱 갖다 놓고 그 자리 옆에다 예약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들아, 이 자리는 ICT 활용 수업 팀장 전용 좌석이다. 너희들은 여기 앉을 수도 없고 이 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컴퓨터 활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컴퓨터 활용 수업 등장으로서 수업 시간에 컴퓨터 조작을 갖다 집중하여 원활하고 활기찬 수업이 되도록 보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바로 입력해보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출력 가능하잖아요. 출력해서 편지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애에게 너 생활, 넌 RCT 활용 수업 팀장.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입력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봉투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 가서 어머니 보여드리라. 아버님 보여드리라. 왜? 얘네들은, ADHD 아이들은 참 불운한 아이들입니다. 학교라는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유치원 단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이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교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공격당하고 디스당해요. 이런 애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써있냐? 명랑 쾌활 하나, 주의 산만함. 주의를. 그럼 이게 명랑 쾌활하다는 말 차라리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도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애들.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이게 번듯하게 와.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서술된 거, 이게 있다. 그럼 이 아이는 집에 가서 떳떳하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떠드는 것을 예방하고, 그럼 ADHD가 두세 명 된다면서요? 근데 ADHD의 특성이 얘들이 신체학습자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돼.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화가 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이 아이들은 발표시킬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발표를 하나 할 때 얘네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소도구들 뭐, 보실까요? 막 가면, 메가폰, 부, 탬버린, 뭐, 이게 무슨, 이게 그 중학교 교실에,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이게 있을 물건입니까? 근데 재밌는 게, 중학교 2학년이 세계적으로 중2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또, 북한은, 남한은 또 북한을 왜 침략하지 못해? 북한에도 중2가 있거든. 이런 우스개가 이제 나올 정도로. 중2 애들이 근데 사실 가장 왕성하게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그 격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막 이 뇌가 폭풍이 일어나 막 집안의 리모델링이 돼서 가장 역동적이에요, 사실. 평생의 중2 때가 얘네들이 가장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면이라든지 놀이도구를 주면 얘네들은 과감하게 몰입합니다. 노래를 해도 좋고 연극을 해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교사가 되는 분들, 특히 사대생 교육학 전공하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점잖죠. 점잖기 때문에 수업을 점잖게 하려고 하지. 근데 애들은 이게 이런 애들은 몸이 뜨겁거든.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차분한 수업을 원하는데 얘네들은 차분한 수업이 죽음이야. 그럼 자꾸 애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그래서 자, 여기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하옵소서? 이건 쉬우니까 제가 퀴즈는 안 드릴게요. 만화 대사, 영화, 드라마 대사처럼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같이 해보실까요? 아랫배에 힘을 써주시고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선생님이 지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런 정도에 배려합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귀엽게. 야, 수업 끝났다. 이런 음성 변조기.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정도 소품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것도 애들이 좋아하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뽀로로잖아요. 애들 수업 시간에 잘 때, 잠을 깨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노터치입니다. 절대로 아이들 몸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특히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툭툭 건드리면 바로 이건 성추행, 뭐 이렇게 고소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장난감을 사용해서 귀에다 대면, 예, 네, 제가 얘네들이 이걸 틀어주면 잠 깨기 전부터 웃어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아, 이게 제가 뽀통령이라는 말을 그제서 이해를 했어요. 아, 예, 요즘 애들에게 이 뽀로로는 대통령급이구나. 자, 그러면 요것들은 이 어디 가서 구입이 가능하냐? 요거는 이번 7월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이 되겠죠? 방학 때 꼭 가보셔야 될 곳이 동대문역에 내리시면 가까이에 창신동, 응? 창신동 적어 놓으세요. 창신동 왕구 도매상가가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여기는 저는 교사가 되실 분이라면 가서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왜? 문구나 왕구가 학습 도구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동? 창신동. 전국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멀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하니까 얼마든지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지랄을 허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무엇이 일어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선생님들께서 교육학 이론으로 무장해서 현장에 나가도 저 신체학습자들을 에게 지랄을 허하지 않으시면 어려워집니다. 네, 다음. 네, 그럼 따지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따지는 건 이렇습니다. 보자. 시간이? 시간 15분. 5분? 네? 15분. 시간. 15분 남은 거예요? 네. 아, 그래. 네. 뭐 시간 네. 넘는 거는 관계없어요. 네. 여기 따지는 거는 아주 그 제가 좋아하는 후배인데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가 있어요. 교사상처라는 책도 저술 했는데 김현수 교수가 이제 교사연수 와서 선생님들 요즘 따지는 애들 많으시죠? 왜 따지는?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예를 드는데 보통 이제 3월달 올해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 3월달에 학부모 총회를 앞두고 교실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신설학교는 뭐 용인들께서 해주시지만 그래서 청소를 시켰는데 그 교사가 담임이 이제 다 역할을 나눠줍니다. 그 유리창은 몇 번 뭐 뭐 뒤에 그 사물함이는 누구 이렇게 다 나눠졌는데 한 녀석이 딱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그러면 뒷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역할 분담하느라고 내가 이 역할 분담을 완성하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저 녀석이 김색에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은 어디 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시면 나는 교직이 격서에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복습. 첫 번째가 뭐였어요? 쌩까지.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주변의 애들은 저 새끼 또 지랄한다. 이렇게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유연하게 대응하시라고 그랬죠? 유연하게. 그때 선생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착하시면 안 돼요. 착한 분은 교직에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은 능청을 잘 떨어야 되거든.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낚여버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어? 아, 너 무슨 말 했어? 아유,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네. 미안해. 이렇게. 연습해 보실까요? 아, 뭐라 그랬어? 어,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네. 미안해. 이게 천연덕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심리학적 배경을 놓고 보면 따지는 것 속에 우울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아이들이 뭐 가령 집안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나 이혼이나 별걸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자주 다가온다. 그랬을 때 아이는 세상이 공평하다 아니면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하겠죠. 이 아이가 따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착한 담임에게 총알을 쐈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뭐죠? 이게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얘네들이 우울한 아이들이 따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확인사살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사살. 역시 세상은 불공평해. 역시 불공평해. 선생님은 우리 시키고 당신은 안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여기에 낚이시면 안 돼. 그냥 아 이렇게 유연하게 어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싸움을 할 때 그대 애가 벌떡 일어나서 남의 말 왜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야. 그러면 애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셔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디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절대 피할 곳. 애들 앞에서는 논쟁하지 마셔라. 말씀드렸죠? 애들 앞에서 논쟁하면 누가 이겨? 말 안 되는 쪽이 이기죠. 애들하고 말싸움해서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이 이길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 선생님이 더 우울하면 이깁니다. 왜? 이일하면 더 예리해지거든. 상대방의 말이 빈틈이 퐁퐁퐁 보여. 근데 그렇게 더 우울해지기 위해서 교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주 그 우울한 반이 있어요. 그런 반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매트릭스 체조. 나에게 쏘는 총알이 아니다. 피해가자. 피해가자. 이렇게 운동하시고 수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수업방에는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잠자는 애, 눈뜨고 자는 애 스토리입니다. 이게 94년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얘는요 부동자세로 있습니다. 눈동자도 깜빡 하루 한 시간 내내 대단하죠. 아,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럴 때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니? 이렇게 시비 거시면 안 되는 거죠. 뒷조사부터 하는 거지. 담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나무개가 어떤 애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꼴찌에서 셋째란 얘기죠. 그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그냥 자기 일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의미? 그렇죠. 얘 공부 못한 돌대가리니까 쉽게 말하면 신경 쓰지 마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갔는데 어느 날 걔가 자기 책상에 이 연습장을 펼쳐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만화가 그려져 있는 거라. 그래서 야, 너 내가 그 연습장 좀 봐도 되겠니? 그랬더니 네, 그러세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 만화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특성화고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디자인과가 있었어요. 디자인과에는 만화를 그린 애들이 좀 있었는데 잘 그리는 애하고 못 그리는 애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똑같아요. 눈이 다. 근데
만화를 잘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다릅니다. 얘 보세요. 이 눈하고 이 여왕의 눈과 이 죄수의 눈하고 우는 눈하고 이 다 다르죠. 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 상당한 수준이네. 그래서 걔한테 야 여기 교과서 13과 몇 과냐? 13과부터 16과까지 그 중에 단어, 새로 나온 단어, 어려운 단어, 네가 만화로 그려주겠니?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날로 이거 15장을 그려왔어요. 근데 여왕이 이쁘니까 잘 그린 것 같죠? 저는 이것이 잘 그린 거니까 바람 10번, 윈드, 이게 기가 막힙니다. 불후의 명작. 어떻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바람을 이렇게 천 몇 개로 나뭇잎 날을 이렇게 펴나가.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여기 파이트가 보이시나요? 여기다 이제 파이트로 지우고 밑줄을 긋고 애들에게 그 반 애들한테 한번 나눠줬더니 세상에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렇게 조용한 거 저 처음 봤어요. 애들이 이러고 풀더라고. 그 머리를 맞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풀더라고. 그래서 어렵죠? 이게 요즘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 얘네들은 그리면서도 배우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죠. 자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 두 번째 퀴즈는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무기력하고 졸려서 자냐? 아니다. 뭐뭐 해서 자요. 요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쉽죠? 예. 눈만 뜨고 계시면 맞추는 거야 이거. 자, 뭐뭐 해서 자요. 이 아이는 왜 내 영어 시간에 지르셔도 정답이. 김하얀 씨. 예, 김하얀 예비 선생님 축하드려요. 지루해서 잔다. 왜 지루해? 네. 근데 이게 애들도 뭐냐?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업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선생님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이게 제가 요것도 제가 만든 도표예요. 저작권 프리. 제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요렇게 가장 어릴 때 발달하는 게 촉각이에요. 유치원 애들은 학습이 어떻게 돼요?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색칠하고 이게 지금 유치원 애들 학습 방법이죠. 그러다가 초딩이들은 뭐 율동을 해, 뭐 움직여야 돼. 그러다가 이제 중고생 되면 애들이 시각 학습자가 됩니다. 그 지금 대학생 지금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은 청각 학습자시잖아. 근데 청각학습자인 선생님들이 자꾸 청각에 호소하는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내 수업,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 수업은. 그 애들이 선생님을 뺀지 놓습니다. 진지충이다. 이거지, 진지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각학습, 신체학습, 다 골고루 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유능한, 훌륭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파워포인트 눌러보시면 요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엑서사이즈라는 운동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지하철역에서 300개를 하고 있어요. 아빠 실제로 파워포인트 내려받으셔서 보세요. 감동 상당한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보여드리냐? 얘는 신체학습인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학습을 하라고 저처럼 제가 지금 재밌긴 재밌죠. 잠시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교사가 이렇게 웃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재미있느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수업에 존재한 내가 그 수업에 들어가 있으면 애들은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라. 예, 신체학습자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촉각학습자.
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그 수준별 수업, 영어나 수학은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반 애들이 이 스크래치 페이퍼로 갖고 하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은 여기다 막 쓰면서, 와, 영어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이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아이들은 아직도 손가락 끝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촉각 학습자래요. 그래서 고루고루 시각, 신체, 촉각, 청각, 이네 가지를 고루고루 쓸수 있게. 청각은 적어도 4분의 1 이상은 서로 4분의 1씩은 나눠줘야 된다. 이게 제가 대면 수업을 했으면 오늘 선생님들께 이 스크래치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마무리를 조용히 음악 틀으면 틀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못하네요. 학교 교생 실습 나가시기면 수업 마무리에 스크래치 페이퍼 문구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또클 필요가 없어. A4 4분의 1로 자르면 돼. 자르면 나눠주고 애들에게 여러분 선생님들도 오늘 선생님 그 수업 어땠니? 오늘 수업은 뭐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소감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한 시간 이 수업이 내게 어떤 수업이었지 하고 반추 성찰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면 또 앨범처럼 추억도 되실 거고요. 뭐 지금 여기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대신에 단톡방에다가 오늘 송쌤 강의는 뭐뭐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디 보자. 채팅창이. 채팅이 뭐지? 요건가? 예, 됐다. 연결사타. 네, 질문은 뭐 없었네요. 네. 혹시 말로 그냥 우리 온라인 시대니까 단톡방에 이렇게 질문 주시면 평생은 제가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평생 제가 지원해 드리지 못하겠지만 단톡방에 계시는 한 앞으로 여태까지 사전 연수를 진행했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저는 전국에 약한 15,000명의 선생님들로부터 계속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단톡방이 한 100몇 개고 인원이 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소식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강이 끝났지만 학기가 끝나고라도 현장에 나가서 임장해서 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단톡방에서 계속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재밌으셨어요? 저 오늘 이거 두 번째 강의하는 겁니다. 오전에 한번 하고 두 번, 평생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뜻깊고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